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개교식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 외빈 분들과 참석자분들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교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개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홍릉 이노폴리스 캠퍼스 그랜드 K 창업학교의 개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이병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교하는 그랜드 K 창업학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내 외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 외빈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랜드 K 창업학교 정기택 학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 최치호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환 기술사업전략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영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랜드K 창업학교 개교식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교식 첫 번째 순서로 학교장님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정기택 학교장님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바이오S TF 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의료전문위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정기택 학교장님께 그랜드K 창업학교의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한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할때 보니까 이게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숨이 가빠져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가 그랜드 K 창업학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할 때는 코로나가 워낙 위중해서 거의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오늘 이게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는 것을 이 강의장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습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주차장에도 제가 키스트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차가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관계자분들도 아, 창업학교 열기가 굉장히 뜨겁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창업 학교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급 인력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저는 그 전반부에는 왜 기술 기반 창업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국가의 이 미래 전략, 오늘 또뭐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어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미래 산업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 경제는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창업, 기술 기반 창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하는 거를 역사성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실패했던 정부의 신성장 동력 정책, 이것을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70여 분의 이 바쁜 분들이 여기 모였는데,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아까 처음 이 소개 그 슬라이드에서도 그렇고 위에 있는 그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이 소개 이 현수막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많은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걸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홍릉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우리가 왜 창업학교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이 교육 과정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창업학교도 조금 바뀌었지만 정규 그 석박사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특히 이제 20, 30대 이 창업가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진 같지 않죠? 그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쌀이 없어서 이 밥을 못 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였다는 것을 거의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50년대, 60년대 초의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캄보디아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모지에서 경제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어느 나라든지 다 이 저렴한 인건비에 근거한 경공업을 일으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발 공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이런 공장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발, 와이셔츠 뭐 이런 쉽게 만들고 또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경공업 중심으로 됐고 그러나 이런 경공업으로는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력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후진국들이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외국으로부터 차관도 얻었고요. 그 차관을 얻는 과정에서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파견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직접 가셔서 협상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차관을 얻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바로 인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은 미래 핵심이 인재다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키스트, 그 다음에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갈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바로 이 홍릉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 세워졌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랜드 K라는 게 목소리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 그 그랜드 K가 왜 창업학교 앞에 붙었는지 이게 바로 홍릉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과 관련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철강 조선 그 다음에 추후 반도체로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바로 이 4대 산업, 5대 산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 잘 살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경제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도 다른 동전의 한 면은 이 경제 발전에 불이 꺼지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50년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키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키스트가 처음 착공됐을 때 사진이고요. 66년도에 그리고 이런 키스트의 이 과학자들을 그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그 미국으로부터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대개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산업 발전을 일으키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미국은 고령화가 안 됩니다. 항상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리버스 브레인 드레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쟁쟁한 과학자들 18명을 키스트로 모셔왔고 또 유사하게 KDI의 경제학 박사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다 장관을 하고 또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익숙한 IT 강국이 탄생을 하죠. 그런데 이 IT 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좋은 거는 제가 2001년도에 스탠포드에 가서 교환 교수를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핵심인 스탠포드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 IT 인프라는 없었죠. 그런데 반면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한 거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는 굉장히 미숙했다 하는 것이죠. 경제 발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사진입니다. 60년대 서울 부산, 지금 북한하고 비슷해요. 근데 2020년대 서울 부산,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서비스 산업도 강조를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 기반 창업이란 게 그 중요성을 또 다시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포니가 바로 지금 현대자동차의 모태가 됐던 자동차죠. 이게 76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MBA 공부를 할 때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캐나다하고 미국에 처음 수출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도요다나 혼다 자동차하고 비교해서는 바로 그 탑스쿨 MBA에서 공부할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도 미국 교수들조차도 엄청난 관심이 있는데 한국의 자동차는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자동차를 수출했던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취급을 당한 거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는 전 세계에 히트를 친 게 갤럭시 하나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게 이제 키스트이고 또 우리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셨던 복잡한 여러 가지 엠블렘들 중에 세 개의 핵심 기관이 키스트, 고려대, 경희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홍릉에 18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관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국책과제인 연구개발 강소특구라는 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앞으로 6년 동안은 국비로 이 홍릉 클러스터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그 어떤 면에서는 구심점이 바로 이 창업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2000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 그 경제 발전 전략하고 유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이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그들이 대개 국책기관이고 또 국책기관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 이런 모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모델은 한국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년간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20년간은 지독하게도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술 기반 창업이 더욱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 바쁜 창업 와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 교육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국가도 R&D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R&D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쓰고 있는 GDP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전 세계 2위예요. 이스라엘이 역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5위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연구개발 쪽에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우수하고 논문을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위인 이스라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혹시 그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뭐 오늘 처음 만나시니까 손 들고 얘기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따가 좀 심심하시면 뭐 참여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기술 상용화, 기술 사업화, 창업, 그리고 나스닥 상장.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 들어가겠죠. 나스닥 상장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만큼의 이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상장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여기서 이제 이 홍릉창업학교의 unmet need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주요 산업 덕분에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하는 얘기는 이미 앞서가는 경제 관료들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12, 13년 전에 저희와 함께 청와대에서 정책을 만들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느냐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미래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예측치들도 있어요. 근데 메가 트렌드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팩트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메가 트렌드가 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단 하나,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임박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을 거는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데 25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와 활력이 급속히 꺼지는데 그만큼 준비는 없다.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힘이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일본도 한 50년 걸렸어요. 프랑스가 1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경제와 사회 인프라를 고령 사회로 맞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급하고, 그래서 홍릉의 주요 토픽 중에 하나가 고령화 이슈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여 년 전에는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두 분께서 별 관심이 없고 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 대응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운명의 날씨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구가 곧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로시마 원폭투하가 됐던 1945년이 지구 멸망 3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8년 당시에 2분 전, 지금은 1분 3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표 하나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UN의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고요, 또 환경운동가도 얘기하고 기업가들도 얘기합니다. 경희대학교 이사장님도 이걸 계속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서서 이런 걸 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속도전이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faster forward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다시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20여 년 전부터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전략, 신성장 동력 산업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런데 그게 실패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성공의 씨앗을 여기에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 국민의 정부에서 뭐 여러분들 60 해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게 IT, BT, 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T, 테크놀로지를 끝나는 산업 명칭이 이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여러분들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BK 수혜자들이 많을 텐데요. 이 BK 사업도 이때가 됐고요. 그리고 생명공학육성법이라든지 과학기술 기본법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죠. 자, 참여정부가 됩니다. 참여정부 때 상당히 훌륭한 장관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에 진대재 장관이라든지 뛰어난 장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처음 얘기했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약 장기, 이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크게 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부총리가 이때 처음 생겼고요. 저도 이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기획을 해서 그것이 이제 첨단 의료복합단지 육성법으로 지금 청문회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덕수 총리께서 만든 법이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백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었고 훨씬 더 희망적이었고 또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제 MB 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저희가 강조했던 게 제조업과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을 좀 넣자. 이때는 직접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부가 서비스 산업, 혹시 이제 병원 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의료 관광이라든지 병원 수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생긴 게 글로벌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 제약 의료 기기는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번 정부에도 그 뭐 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이 의료 기기를 전 세계 1등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관련 산업이 거의 다 1등인데 우리나라는 왜 의료 기기가 아직도 중국의 민드레이라는 기업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홍릉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을 하지만 이러한 조금은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핵심적인 경쟁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쪽에 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바이오 헬스 산업, 그 다음에 또 이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반은 바이오 헬스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대개 기술 기반 쪽 창업들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클러스터가 이 전국을 보면은 다양한 클러스터가 다행히도 국토 균형 발전,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국에는 너무나 많은 클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한 전체가 하나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라고 해도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규모라든지 뭐 인구라든지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뭐 캘리포니아 하나하고 비교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경쟁력이자 이것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거기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6개 있어요. 근데 16개 중에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문제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아웃풋 중에 하나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이쪽 분야에 익숙한 여러분들한테는 클러스터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그러니까 우리 말로 복잡하게 쓰다 보니까 첨단 의료 복합 단지예요. 또는 기업 도시 또는 뭐 미래 도시 뭐 이런 거죠.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미래 도시 기업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걸로 또 반복이 됐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기술 기반 산업을 일으키려면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송이 천복단지 1호, 천복단지 2호가 대구였는데 이 각각이 매년 얼마씩 여러분들 세금을 가져갔느냐 하면은 1조씩 가져갔어요. 1조씩 약 10년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두 군데를 어림잡아 합쳐도 15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국부가 창출됐느냐. 미저러블한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홍릉에서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최치호 단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클러스터들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홍릉이 클러스터 오브 브레인으로 포지셔닝하고 있고 뭐 이번 정부하고도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뭐 이거는 정부와 무관하게 꼭 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들 그다음에 그 정부의 핵심들은 그 정권을 이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본질만 계속 하면 된다. 그게 이제 클러스터. 근데 오성은 뭐가 부족하냐? 정부 기관들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바로 세종에 있고 제가 원장을 했었던 보건산업진흥원도 여기 있고 질병관리청도 여기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기관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이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이슈죠. 자, 근데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노스 원에 있는 곳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계시나요? 손 한번 안 시킬게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가서 보면 실망해요. 오송에 있는 건물만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국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몇 조 원의 국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GSK,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파이저. 주로 이제 뭐 제약가 쪽인데 그 외에도 의료기기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싱가포르의 입지죠. 근데 입지는 서울이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싱가포르 관료들하고는 우리가 2000년도 초서부터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리 콴 유가 이제 싱가포르의 우리나라의 박정희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리 콴 유의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배우는 겁니다. 좋은 점을. 그런데 싱가포르는 바이오 산업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고 의대도 훨씬 나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바이오 헬스로 몇 조 원을 벌어들일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뭐냐? 포항 철강 단지입니다. 여기는 포스텍까지 있고요. 그래서 포항 철강과 제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걸 만들려는 게 바로 홍릉입니다.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 쪽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다른 IT 베이스드 부분, 뭐 소재 부분, 키스트와 고대와 경희대가 강점을 가지는 또 가까운 장래 서울대병원하고도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클러스터 빌딩을 하려는 것이 지난 7년간의 노력의 성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학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홍릉이
과연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에 이런 미래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이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그 딜레마에 시달렸어요.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한쪽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 그다음에 병원 수출 이런 걸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게 수도권을 밀어주는 게 됩니다. 또 한쪽은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이데올로기를 대통령 혼자서 늘 고민하는 걸 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근데 2000년대 초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I,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런 등이 이제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KDI,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 경제학자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고민하고 많은 계획을 만들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 그 KDI가 지금 뭐에 쓰여진지 알고 계세요? KDI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저 그 서로 처음 보고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은 얘기 안 하시겠지만 뭐 대개 창업 관련된 모임에 가면 뭐 서로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키스트 입구에 있죠, 들어오시는. 그죠? 거기 근사한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놀리지 쉐어링 이렇게 써 있어요. 놀리지 쉐어링 하는 그 기획재정부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KDI 분들이 몇 분 가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KDI가 아마 용역 컴피티션에서 졌대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쓰고 있고 그것을 무슨 경제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정부랑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한강의 기적을 만든 KDI를 어떻게 그렇게 쓰냐. 우리 이런 홍릉 클러스터의 일부 건물을 거기서 쓰게 해달라. 잘 받아들여지긴 어렵겠지만 미친 척하고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있다.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10년이 되지 않은 역사인데요. 가장 미국에서 약진한 곳이 보스턴 제약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흥원장을 2014년, 15년 요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 매사추세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수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계획을 처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의 메이저 제약사들은 대부분 뉴저지에 있었어요. 이 회사들이 다 보스턴으로 갑니다. 그럼 보스턴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다수 있겠지만 과거의 보스턴은 레드 브릭 빌딩들, 그러니까 붉은 벽돌로 만든 그런 건물들이 주종을 이루는 고색 창연한 학술 도시였죠. 말은 좋습니다. 하버드, MIT. 그 왜 그렇게 됐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진 거예요. 대학은 기업만큼 돈이 없죠. 하버드, MIT가 아무리 부유해도. 근데 요즘 가보시면요, 첨단 빌딩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MIT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창업 관련돼서 랩 센츄럴이라는 그런 키스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기관도 여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얘기는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면적도 비교를 해보고요. 시설도 비교를 해보고, 우리도 숙제를 많이 했죠. 그리고 클러스터가 잘 발전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을 정말 성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가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성공하는 예가 그런 거예요. 주요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교수들, 연구원들 창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엑시트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이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게 지금
특히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너무 이르지만 어떻게 엑시트할 거냐.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엑시트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 특히 교수님들은 이게 그 교수님들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려고 해요. 대부분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지원들이 뭐가 필요하냐. 공간, 재원, 사업화할 수 있는 거,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창업학교와 이 우리 VC 지금 여기 리스트가 쭉 있는 게 그 VC AC들이에요. CVC까지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벤처재단이고 또 고대 크림슨 창업지원단, 고대 기술지주회사, 경희대 또 창업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링퀴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VC, AC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분들은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죠. 예. 그렇지 않은 성향에 굉장히 헌신적인 VC, AC들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역할이고요. 설령 그런 좀 약탈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수료증을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상을 받으실 텐데요. 고려대 총장, 경희대 총장, 키스트 원장 세 분의 명의로 된 상장을 받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 아닐 거예요. 우리는 상이 그렇게 나갑니다. 수료증은 뭐 학교장인 제 이름으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기관의 이 공통 프로그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릉을 비교를 해보면 왜 여기를 이렇게 셀링을 하느냐. 다른 그 세계적인 클러스터들이 없는 산학연병, 제가 언론에 인터뷰한 거에서 그걸 강조하는데요.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 이렇게 많고 홍릉에 7천 명의 박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해보면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인력 소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 소싱이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석박사 과정도 만든 거예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중기 창업에 대해서 왜 지원이 적은지, 뭐 이런 등등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케일업 하는 데 필요한 지원, 투자,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반 창업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미래 산업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창업의 1%도 기술 기반 창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 정부도 그렇고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열린 창업 교육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근성과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것을 더욱 강조해드리고 처음서부터 글로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그 다음에 역동적인 기업 컬처를 만드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홍릉 빅서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 홍릉 전체에 퍼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미션입니다. 자, 우리 차별점은 뭐냐. 처음서부터 작년에 11개, 올해 20개의 VC, AC, CVC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실전형입니다. 그리고 오디션형 창업학교예요.
작년에는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네 번을 했어요, 오디션을. 그러니까 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창업자들은 세 번,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들은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자들은 대신에 IR 준비를 여름 동안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리그가 달라요. 작년은 같은 리그로 이렇게 하니까 영어의 애플하고 오렌지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리그, 기창업자 리그. 그래서 일정한 상을 드리려고 하고 상당한 특전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고 투자 매칭을 해주고 특히 여러분들 이 팁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저 최단장님께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고려대, 키스트,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고 있는 VCAC 등이 벌써 6개 이상의 팁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특히 이제 3년 가까이 된 벤처들은 앞으로 그런 기대가 많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학교라고, 처음에 이제 창업 아카데미, 뭐 창업 사관학교, 다른 데서 하는 그냥 이름으로 하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교수이다 보니까 창업 학교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졸업생들 간의 네트워킹, 그 다음에 소속감, 그 다음에 한번 실패해도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원칙, 뭐 이런 거를 반영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뭐 정부 역할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한 20여 년 이상 정부의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나 뭐 이 투자 분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눈이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MB 정부 때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정해서 안철수 대표가 발표하고 제가 토론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300명이 모여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다양한 리소스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시고요. 주로 강사들을 창업 경험을 해본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창업에 성공한 이 우리 대학의 AI 전문가 이경장 교수도 강의할 거고요. AI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셀테라피 쪽으로 해서 이미 그 250억 원 정도 엑시스를 하고 조단위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신 김태호 대표께서도 여러분들 직접 그 여기 입학팀 선정하는 데도 같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의도 해주실 거고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세포치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강의해 주실 송재원 원장님도 굉장히 좋은 리소스이세요. 삼성병원의 가장 유능한 원장을 하셨었고요. 2014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장 할 때 좋은 카운터파트였고 그 당시 삼성그룹의 바이오 헬스 관련된 기업들을 다 묶어서 리딩하는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에 굉장히 뭐 전자를 비롯해서 SDS라든지 생명, 그 다음에 병원은 물론이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도 그 메르스 파동으로 중간에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차바이오의 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AC를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저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뭐 우리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6주간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VC, AC, CVC 뭐 이런 등이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제약사들이 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 그룹은 그 오너가 흑수저 출신으로 지금 세계 회사의 시총이 5조가 넘고 곧 10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을 이루신 분이죠. 우리 홍릉 특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 대표를 맡고 계신
문병석 사장님도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대웅제약은 뭐 그 좀 이노버티브한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내 창업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KT 그 지주회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쪽 뭐 앵커 기업으로 좀 참여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 홍릉에 하나 유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VC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데가 많을 거고, 뭐 아주 아이브 같은 경우는 이 키스트가 지분을 10%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기 그 VCAC, CVC 네트워크, 앵커 기업들이 점점 더 튼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못 오셨는데 포스트 팁스 그 심사 때문에 바로 이 옆에 계세요. 조남은 대표가 홍릉 펀드를 처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K-그라운드 파트너스 벤처스를 만드셔가지고 기술 기반 창업들에만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 VC들 이제 모두 묶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단 강의를 하고 6월 달에는서부터는 IR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진 대회를 8월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하고 초기 창업이 나뉘는데 퍼스트 라운드, 그 다음에 초기 창업은 퍼스트 세컨 라운드가 따로 하고요. 마지막 날은 같이 해서 시상은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자 하는 것이 작년에 꽤 성공을 거뒀고요. 참고로 이걸 지원한 과기부 이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 등은 다 특진했대요. 그래서 상당히 창업학교 덕을 봤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투자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경제실장도 작년에 우리가 가진 서울시 펀드에서도 꼭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걸 아마 올해 실현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발전 전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발전하실 수 있도록 창업학교도 함께하는 거고 그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스케일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룹 멘토링이 7, 8월 달에 이때가 이제 IR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팀들은 이때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이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거고 9월 달에 투자기관 1대1 밀착 멘토링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굉장히 그 여기 참여하시고 계신 20개 VCAC들한테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피드백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건 모두 다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뭐 아직 팀 수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텐터티브한 숫자인데요. 이 뭐 이런 정도 숫자에 가능한 퀄리파이드 된다면 상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선정된 기업들을 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뭐 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달라진 게 이 후속으로 첨단 기술 비즈니스 학과라는 석박사 과정 경희대 고대 공동학위 과정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은 자금, 공간, 인프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홍릉에 이렇게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데까지 합치면 약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하고 여기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인력의 수급이 필요한데 대개 다른 대학원들도 보면 뭐 서울대 융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창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또 거꾸로 서울대학에 입주해 있는 벤처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건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이 자급자족을 하고자 한다 하는 거고요. 이게 그 6년간 79억 원의 초대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건 이미 픽스드 하드머니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학생입니다. 교수가 예뻐해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한 학기 이상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세 분의
이쪽 분야 전문 교수를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가 두 명, 고대가 한 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다 확정된 프로그램이 창업학교 이후에 이미 9월 1일서부터 론칭을 할 거고,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60대 돼서도 학과장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에 가서 무슨 자리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학 정원이 40명이고요. 그래서 경희대 20명, 고대 20명 매년 뽑고요. 그 다음에 요건은 뭐 이게 풀타임이면 더 좋고 파타임도 뽑습니다. 뭐 수업 방식, 당연히 뭐 토론 방식으로 할 거고, 그 기술 사업화 정책 쪽과 스타트업 이 전공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대가 스타트업 쪽을 좀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고대가 스타트업은 주관하고 기술 사업화 정책 쪽은 우리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키스트의 그 관련자들, 그다음에 고대, 그다음에 경희대 이쪽 분야 분들도 이미 대학원에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굉장히 화려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 이과대 학장도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메타버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김상균 교수 가능한 제가 내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뭐 삼성, LG, SK 이런 등에서 가장 핫셀링한 교수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희대에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 비즈니스학과에 풀타임 교수로 참여하기로 했고, 뭐 우리 이상열 교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원조라고는 샌디에고의 스크립스에 가서 에릭 토플하고 같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저서인 딥 메디슨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여기서 이제 강의할 겁니다. 우리 최치호 단장님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의공학, 그 다음에 고대 정석 교수는 크림슨 창업 지원 단장입니다. 근데 이미 코스닥 상장을 3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장과 기업 엑싯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처장을 지낸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그 아직 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선정된 팀들한테 주어지는 특전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험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고요. 그 다음에 MIT ILP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미 네트워크도 있고요. 뭐 예산에 따라서 미국까지 갈지 아니면 싱가포르 정도에서 올해는 처음 시도해볼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이게 산학연병 이 클러스터 모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인터뷰한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근데 이게 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쭉 정리한 게 이 슬라이드인데요. 결국 목표는 여러분들을 잘 성장시켜서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게 하고, 또 그 힘으로 이 홍릉 그 빅서클 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우선 시작해서 이미 한 6, 7년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아까 봤던 정석 교수는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서 또 이걸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이 고잉 컨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홍릉 클러스터와 여러분들 창업학교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지만 오늘 원장님 말씀이 없어서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정책과 산업발전의 역사, 그리고 그랜드케이 창업학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이셨습니다. 정규택 학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그랜드 K 창업학교 개교식 두 번째 순서로 홍릉 강소특허 사업단의 최치호 단장님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최치호 단장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키스트 기술사업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단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홍릉강소특구와 연을 맺어주셔서 환영하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부 개척시대 때 유명한 은행 강도를 체포해서 왜 그쪽 은행을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털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아마 창업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와서 성공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뭐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홍릉 임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된 모든 생태계, 그 다음에 실증이 가능한 부분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가 다 이제 완성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새 보면은 슬기로운 이런 의사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창업하게 되면 도대체 홍릉에 어떠한 지원과 리소스와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계 과학기술 경쟁 시대에서 혁신 경쟁 시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혁신 클러스터 경쟁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클러스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혁신의 체계도 선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학에서 기초 연구하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응용 연구하고 기업이 가져가서 창업해서 사업을 하는 그 구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작동이 어렵다라고 해서 요새는 2019년 이후로 OECD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코크리에이션입니다. 혁신 주체가 혁신 초기부터 같이 달리는 함께 달리기 구조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클러스터 안에서 산학, 연, 병, 금융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거기 따라서 이제 혁신 창업이 가속화되는 이걸 보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사들이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커져가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스노우볼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우리 홍릉강소특구가 벤치마킹한 그런 클러스터이고요. 미국 쪽에 나오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전체 20%, 전 세계의 10%가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또 그렇게 갖추어지는 쪽으로 혁신 창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홍릉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최적의 방법과 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혁신 클러스터 4위까지가 혁신 특허, 그러니까 PCT 출원이라고 하는데 한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들은 다 여기 클러스터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기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상장하는 세계 나스닥 상장 2위 국가인데 인구수로 보면 1등입니다. 그쪽이 부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 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테크니온 공대 같은 이런 쪽에서 히브리드 이런 쪽에서 혁신 기술들이 창업과 연결되고 그거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성장시켜서 글로벌로 데려나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홍등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지금 지역 특화 산업별로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 혁신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도 나이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지속적인 이런 기술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역 특화 산업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혁신 클러스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려대, 경희대, 키스트 같은 이런 혁신적인 연구기관에서 혁신 기술이 나오는, 또 그거를 뽑아내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K 같은 창업 학교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그랜드 K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석박사들이 창업만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오는 그 석박사가 나오면서 이 창업 학교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이제 아까 팁스, 포스팁, 스케일업 팁스 같은 투자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고, 또 병원을 연결시켜서 실증과 테스트 배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홍릉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한 30개 정도의 클러스터 중에 우리나라는 이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는 없습니다.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클러스터 오브 클러스터에 대한 핵심 브레인이 이제 홍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연구소, 학교, 산업체, 병원이 각각 떨어져서 각계 약진하고 있고 분절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기술 이전과 투자와 사업화와 이런 병원과 연계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창업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홍릉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은 어디에 몰리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업력 5년 미만 기업 비중이, 증가율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 바이오 클러스터로 다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은행 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이번에 또 유명하게 된, 세계적으로 또 인지도가 더 높아졌던 부분은 모더나를 비롯한 이런 백신들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한 전 세계 19개 제약사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천여 개의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가 밀집돼 있고, 또 이쪽에 투자하기 위한 VC들이 다 모여 있고, 그래서 미국의 NIH 기금 중에 R&D 자금 쪽에서 그 다음에 VC 투자액이 가장 많은 쪽이 보스턴 클러스터입니다. 산학연평 금융이 밀집되어 있는, 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보스턴 쪽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 일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창업한,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게 아니고 보스턴에 나가서 바로 창업하고 거기서 투자받는 기업도 작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은 해외 쪽의 연결 부분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해외에서 기업을 만들고 투자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PRC 기반 항암 신약 개발로 보스턴에서 창업하고,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랩센터리라고 하는 기업 인큐베이션 시설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존슨앤존슨이 여기 우리 홍릉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챌린지 데이를 하게 됩니다. 퀵파이어 챌린지. 거기에 1등 기업도 우리 홍릉에서 나온 기업이고 키스트 기업인데, 거기가 존슨앤존슨이 만든 기업 인큐베이션 하는 쪽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일랩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들어가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델이 이제 글로벌 앙트레프레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우리 기술이 보스턴의 창업 역량과 잘 어우러지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서울시 유일의 강소 연구개발 특구인데요. 이게 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법 규제 때문에 실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임시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혁신적인 모델을 실증해보고 실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서울에 있는 지역이라 그걸 말씀드리고요. 기업을 세우면 법인세, 이런 소득세, 뭐 이런 뭐 취득세 같은 이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다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사와 연구자 또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코어 1은 기술 개발 실증하는 쪽이고 코어 2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 인큐베이션. 그러니까 코어 1은 기술 인큐베이션, 코어 2는 기업 인큐베이션. 두 개가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지금 공간들은 493개가 이 지역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가 가장 많이 열리는 쪽이 홍릉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메가시티 혁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네 개 거점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홍릉에 가장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에 이제 글로벌 협력동이 생기면서 여기에 CRO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또 해외 기업도 들어와서 입주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큰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뒤로 가게 되면은 창동 쪽에 7만 5천 평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홍릉을 연결해서 바이오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2030년도까지 만들게 될 거고요. 거기에 서울대병원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홍릉에서 스타트업 그 여러분들 여기서 하게 되면 판교라든지 요새 마곡으로 가게 되는데 스케일업 하게 되면은 이쪽 창동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큰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여기서 승부를 거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릉은 딥사이언스, 딥테크, 그 다음에 실증, 뭐 만약 바이오라고 하면 임상, 혁신 창업하고 기술 상용화라는 최적 입지라고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1.5조가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산학연병, 중개연구라든지 실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리빙랩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시제품들이 만들어지면 여기 리빙랩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걸 실증할 수 있는 또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증에 관련된 돈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저희가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정책 또 공간, 금융이 다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뭐 홍릉 펀드도 VC 펀드라고 해서 276억 정도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 있고 요번에 아마 창업 기업 중에 3년 이내 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업 쪽에도 우리가 25억 정도가 이쪽에서 투입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업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그램인 팁스 프로그램이 이제 중기부에 있는데 여러분 스타트업들은 다 그거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팁스, 포스트 팁스, 스케일업 팁스, 다음에는 상장이거든요. 그 세 개가 다 홍릉에서 가지고 있다는 부분. 특히 포스트 팁스는 우리 홍릉 강서특구가 직접 주관사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하고 우리만. 지금 여기 원래는 그 홍릉 VC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화무 대표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포스트 팁스 기업 이제 선정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건 이제 선순환 생태계와 연결과 온디맨드 수요 중심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기업 기술 인재가 부가가치를 낳고 또 부가가치가 또 다른 기업과 기술과 인재를 모으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의기투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의사, 병원, 그다음에 기술과 그다음에 의기투합이니까 투자 쪽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인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부산에서 그다음에 김해에서 수원에서 아주대, 동아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홍릉에 와서 여기서 팁스 받고 또 포스트웨어 신청하고 또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그걸 우리는 홍릉 러시라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옛날에 그 서부시대 때 캘리포니아로 금강으로 가는 금강을 찾아가는 그런 러시 이런 부분들이 홍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밸류체인을 다 형성하고 있어서 R&D에서부터 실증, 그 다음에 이게 생산에서부터 해외 지출까지 모든 밸류체인이 다 완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비이클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양질의 주거 환경, 그리고 24시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창조 공간 24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홍릉에 어우러지는 그런 창조 문화를 여기 상거리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은 트램과 같은 단일 교통수단이 다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1년만, 2년만 있으면 굉장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 주어진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500개 정도 입주 집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유망기술들을 발굴해서 스타트업에 또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또 창업하기 위해서 좋은 창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도 검증해줘야 되고 시장 검증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트랙이 하나 있고, 또 창업하고 난다면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서울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병원에서 그걸 구매한다든지, 그와 또 연결해서 실증 통해가지고 트랙 레코드를 빼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돼가지고 이제 투자가 추가로 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부분, 판로를 개척해 주는 부분, 그리고 성장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돼 있고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릉 강서 특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과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지역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해외 클러스터들하고 강점을 연결해서 메가벤처를 빠른 시간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체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번 주에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저희가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부분을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저희 홍릉 강서 특구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이제 여기 화장품 쪽 관련된 부분은 또 프랑스 쪽에 코스메틱 벨리에가 있는데, 거기 로레알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집어넣는 부분들, 아까 MCT라고 해서 런던 쪽으로 가는 부분들 지금 다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홍릉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릉만의 차별화된 성공 가능이 높은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앞단과 뒷단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기술들 하시다가 분명히 이제 피봇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가 빨라서 아마 추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이런 홍릉 쪽에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 검증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홍릉 기술 사업화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실증 테스트 배드와 연결해서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성과 창출이 투자와 함께 연계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만들어지면 바로 투자가 연결되는 구조,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뒤이어서 이제는 이제 해외로 진출한 것까지 다 돼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홍릉 펀드, 바이오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창업학교는 작년에 성과가 이 정도 나왔고요. 아마 이게 작년 1위 팀이 강서특구 14개, 이제 지금 14개인데 12개, 여기 홍릉 강서특구에서 우승한 쪽은 또 각국 특구에서 올라온 팀하고 다 전국 단위에서 붙는 그 경진 대회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고, 두 개 기업 다 투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공 사례로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도 만들어 주셔서
서울시나 국회나 아니면 과기부나 다 모범 사례라고 이제 평판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수요 기반으로 이제 그런 혁신 기술을 인큐베이션해서 이제 좋은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기 좋은, 그다음에 VC들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기획형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엑셀레이터가 VC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반으로 여기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들을 묶어 가지고 융합 창업이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핵심 기관 쪽에 지주회사라고 팁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추가로 기술을 좀 더 인큐베이션 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H브릿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증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를 인큐베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필요한다든지 시제품을 시작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인 같은 이런 사업들은 이 기술 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작동이 가능할까 하게 되면 병원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기에 걸쳐서 투자 밸류체인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창업 전부터 시드 시리즈 A, B, 시리즈 C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엔젤 펀드, AC 펀드, 그다음에 VC 펀드, 그다음에 유니콘 펀드까지 다 붙어 있고요. 팁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클로즈드 IR이라고 해서 VC하고 엑셀레이터들을 해서 다섯 개 기업만 따로 해서 IR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 때는 다섯 개 기업이 전체가 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창업하시게 되면 클로즈드 IR로 된 그런, 지금 여기 VC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엑셀레이터 CVC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IR도 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받아서 받은 걸 가지고 좀 더 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자기네들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기업 진단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업하시게 되면은 우리 누군가는 여러분께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짜드립니다. 이 기업이 뭐가 부족한지, 그럼 우리가 뭘 집어넣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기업에 맞는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그걸 H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집중 육성 기업, 상시 지원 기업과 일시적으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핀셋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저희가 60개의 고성장 기업을 빠른 시간 내에 성장시키는 게 저희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창업학교에서 선정돼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기업들은 다 그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들, 그다음 임상 채널, 병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스퀘어라든지 의료기기, 또 신약 바이오 쪽은 임상 채널이 다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구 천복단지, 그다음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인재가 필요하면 인재를 넣어주고, 또 규제를 해소해달라면 규제를 해소해주고,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앵커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제약도 들어왔고 해서 지금 57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여기 홍릉에 들어와서 이 상용화 플랫폼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성장시키고 그들이 투자하고 그들이 만들어져 있는 CRO 기능, CDMO 기능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대량 뭐 이게 제품이 이게
성능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이거 테스트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대기업들은 그런 채널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해주고 좋으면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기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 열어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의 CDMO 그런 기관이고 또 해외 쪽의 채널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기업이 한국 콜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전후로 펀드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기업과 연결돼 있고 펀드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 기업을 언제든지 밸류업을 해서 기업을 넘길 수도 있고 라이센스 아웃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경희대 고려대 키스트와 연결해서 대형 국채과제로 추가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업병원 상생협력 오픈 플랫폼 부분은 이렇게 상생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병원의 선도 구매 같은 것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팅 하는 것도 여기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의료기기 임상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증받으면 해외 나가서 인증 추가로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일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도 있고 경희대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협력 네트워크에 아주대 같은 부분들은 우리 지금 혁신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그 기준을 만드는 프로젝트 큰 걸 가져와 있습니다. 그쪽에 태워서 기준도 같이 만들어서 식약처 기준에 들어가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업하지 못하는 창업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병원의 선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기술을 해서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도시 전체가 테스트 배드화 되는 게 기업의 도시의 성장 전략입니다. 그리고 판교를 보게 되면 그 자율주행 도시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실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투자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도 현대자동차에서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릉에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병원 연계해서 돌봄 서비스 뭐 주민들하고 해서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뭐 우울증, 정신질환 뭐 그다음에 이런 당뇨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병원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결해서 서울시에서 나눠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부착시켜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 검증하면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도 가져와서 붙였고 이거는 지금 10억이 가져와 있고 174억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홍릉을 움직이는 큰 힘은 혁신 네트워크입니다. 수시로 누구하고 만나고 또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혁신 주체들이 계속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업으로 성공한 CEO들과 만날 수 있는 입주기업과 입주기업 리더스 네트워크, 지식공동체라고 해서 뭐 임상에 필요한 것, 특허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진출, 그다음 비즈니스 검증 이런 전체 이런 기업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6, 70개가 저희하고 MOU가 체결돼서 프로그램별로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공동 활용 플랫폼 쪽에다가 태워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 활용을 가능하게끔 할 거고요. 전문가도 붙여주고 시제품 설계 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제품으로 구현시키는 부분들 연구 인력 필요한 부분들 연구 공간 제공하는 것들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고 인력 양성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박사 과정 양성해서 스타트업으로 나오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디테일 스퀘어 부분은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여기서 양성시켜가지고 스타트업에다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재직자들 전문성을 높여주는 재직자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디테일 스퀘어 부분하고 글로벌 의료기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좀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홍릉 쪽이 가장 좀 부족한 부분 여러분께서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상용 제품 만들면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디서 계속 가져와가지고 붙여가지고 작동되는데 이걸 대량 생산한다든지 양산할 때는 그게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김해 강소특구는 중견기업 제조 기반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설계해서 같이 양산 R&D를 하게 되면 13단계가 6단계로 줄어듭니다. 그거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각자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김해 쪽은 병원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부족하니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중견기업은 신수종 사업이었기 때문에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라이센스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다 연결시켜주고 여기 청주가 왜 들어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청주에 임상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규제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줘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홍론, 충천, 김해, 청주에 가장 강점을 연결해가지고 이 트랙에 태워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메가 벤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기에 들어왔던 두 개 기업 메디케어텍하고 바이오소닉스는 이 트랙에 타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김해 쪽에 양산 제품 또 병원에 연결돼가지고 실증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있다. 글로벌 우리가 본 글로벌 벤처의 메카라고 하는 게 우리 홍릉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의사 창업들은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 병원, 고대 경희대병원의 의사들은 여기서 기획형 창업을 통해서 창업하는 게 저희 홍릉 쪽에 큰 역할로 돼 있고요. 지금 그런 의사들이 창업을 해서 그때 아까 클로즈드 IR한 다섯 개 기업이 다 투자받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본 글로벌 벤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보스턴의 IBE 과정 이거는 이제 창업을 위한 엔터프리어니어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참여를 지원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테르 창업연구소와 같이 해서 ESCP는 200년 된 대학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 엔터프리어십이 여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여기와 같이 만들어서 박사과정, 학위과정이 있고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학위 과정도 있고 비학위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 연결해서 교차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주에 합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파스테로 아까 그 파리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 리옹 클러스터, 파리 클러스터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VC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GE 헬스케어, 사노피 로레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태우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스타미업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태울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보스톤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기업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 팁스 주고 난 다음에 글로벌로 데려나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엑셀레이터 중에서 가장 잘하는 네믹하고 파운더스 스페이스 쪽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미국 진출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검증과 시장 검증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가가지고 투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싱가포르에 우리 기업들 세 개가 나가고 그쪽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 세 개를 받아서 거꾸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료기기, 디지털 스퀘어는 트랙은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만들어도 이게 비즈니스로 디벨롭하기가 어려운데 싱가포르는 다 열려있고 그 기업 상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미국하고 유럽 기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나가서 기업을 만들고 거기 투자받게 되면 2, 3년 있으면 한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오는 연어형 회계 모델을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D 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 단계까지 밸류체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혁신 네트워크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든지 밑에 있는 펀드 다 구축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250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홍릉에서 성장시키는 기업들을 H클럽이라고 하는데 지금 109개가 있고요. 그 홍릉 강서특구의 스타트업 맵들입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기업들의 2분의 1은 지금 투자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거 투자 받는 속도는 더 가속화될 예정인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엔도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서 기술 이전하고 특허를 받고 또 키스트 같은 쪽에서 에로 기술을 지원받고 또 홍릉 강서특구의 연구소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홍릉 특구 안에서 창업하게 되면 연구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이 만들어지면 여러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한테 R&D 자금들이 2억 2억 4억 이제 지원하게 될 것이고 팁스 프로그램 지원돼 있고 고대병원의 임상이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홍릉 VC 펀드 쪽에 투자가 돼 있고요. 지금 포스팁스에 또 신청해서 포스팁스까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주기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업 성장 모델이 집중 육성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결국은 저희가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파이를 크기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마고옥스 쪽은 존슨앤존스 쪽에 연결해서 지금 미국의 제일랩에 지금 나가 있기도 하고 지금 디지털 스퀘어 쪽인 부분인데요. 저기에서 빅3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홍릉에서 운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워서 R&D 자금하고 BR&D 자금 거의 7, 6, 7억 정도 지원해주고 사업화 자금 50억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태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릉 강서특구 첨단 기술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택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팁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 이제 붙일 예정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법무처 의료기 사업도 우리 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쪽에 R&D 사업도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 서비스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더 관심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아마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시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재 지원보다는 거점 중심의 생태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담을 수 있는 비클 그게 바로 홍릉 이 거점 지역이고요. 지금의 좀 경직돼 있고 주거 중심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그런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프로그램 2025년도까지 차곡차곡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유튜브에 되면 일, 생활, 놀이, 연구,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단일된 교통수단이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창업 허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경희대에서 고려대까지 전체 앞에 있는 공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채택이 돼 있고 창업 특화거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습이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프로그램과 밸류체인을 완결하는 그 다음에 글로벌과 지역 특구 간의 연결을 하는 클러스터의 브레인 또 클러스터 오브 클러스터의 허브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강서특구는 이런 비전 365, 365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장과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이쪽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365의 3은 유니콘 기업을 2025년까지는 3개까지는 만들겠다. 60개의 집중 성장 기업, 상장 M&A 기업, 또 500개 혁신 스타트업 여기 직접 지키겠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담보하고 그게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바로 홍릉의 가치가 될 수 있는 홍릉 임팩트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홍릉 강서특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최초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랜드 K 창업학교와 홍릉 강서특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랜드 K 창업학교의 학교장님이신 정기택 교수님과 최치호 단장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님과 단장님 잠시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이 그 개교식인 만큼 좀 궁금하실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아무래도 그 첫날이다 보니까 참석해주신 우리 창업팀에서 쉽게 이렇게 마이크를 못 잡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편하게 예, 저기 맨 뒤에 첫 번째로 손 드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알트메디칼의 유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동기가 되는군요. 네, 제가 오늘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규제 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그러니까 의약품이다 보니까 의약품이고 바이오고 뭐 의료기구고 다 규제 대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그 규제라는 허들이 너무 높은데 이게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그거보다 더 높은 규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의 기술보다는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너무나 투마치한 그 미래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시니까 실제로 그거 연구할 시간이 더 아까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게 일종의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받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그게 또 하나의 저희들에게 허들로 작용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작년, 재작년, 그작년보다도 지금이 점점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요청한다는 데 있어서 예,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예, 규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를 대표해서 내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 예,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략적으로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그 저희가 특구를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기업 단위별로 규제 예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릉 특구가 좀 특장점은 이 지역 단위 전체를 규제 특례 지역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우리가 특구 지정된 이후에 두 개 기업 정도가 이제 규제 특례 신청을 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규제를 부처 간의 협의만을 통해서 여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 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국회 사항이고 이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은 이제 시행령 수준의 그것보다 더 쉬운 그런 그 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성과가 나면 그것이 이제 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질문하신 제약 쪽에 대해서는 예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는 것부터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프로세스 전체를 이제 규제로 인식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까 최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이고 보면은 그런 규제 허들을 넘다가 그 지쳐서 이 창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특구 단위에서 건의하고 또 이런 것을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좀 퍼뜨려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그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근데 내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기술이 어떤 규제에 있는지 적용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주면 규제 컨설팅 전문 기업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본인들이 가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다 이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걸 보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홍릉강서특구에서 과기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과기부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홍릉강서특구 안에서 실증을 진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또 이제 실증하려면은 뭐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진단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에서 창업해서 거기서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서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홍릉강서특구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그 하나 예가 바로 작년에 우리 여기 학교를 수료하고 또 상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 규제가 너무 비합리적이니까 모범적으로 한번 국내 규제를 좀 개선해 보겠다 해서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규제 특례 사업을 신청한 그런 여러분들 선배 기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아, 이 부분 좀 한번 개선하고 싶다 하면은 노크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할 때 이제 전임상, 임상, IND 할 때 여러 가지 서류 만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그걸 컨설팅해 주는 전문 업체들이 아까 혁신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고 또 그거를 지원해 주는 H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당 지금 한 5천만 원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 두드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고려대학교에서 온 윤원석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예비 창업 트랙이랑 초기 창업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저희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5월이나 6월 때 아마 회사 설립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비 창업 트랙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초기 창업 트랙으로 가는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홍릉 특구가 지금 바이오 쪽에 특화되어 있긴 한데 그 주가 아까 보니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많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미생물 기반의 무슨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제조 시설이 가능한지 사실 서울시에서는 못 짓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구에는 그거를 좀 회피하는 뭐 그런 수단이나 뭐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 기여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자금 지원이 아까 뒤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팁스 말고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았을 때 어떤 그 무슨 지분이나 뭐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 건지 그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입학 당시에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예비 창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창업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5개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 창업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지금
지분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운영사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팁스 프로그램을 가져온 쪽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창업 기업에 좋은 우호적인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거고요. 지분 부분들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기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R&D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앵커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대웅 제약 쪽은 저희와 같이 하고는 이노베어 캠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분에 대한 요구 없이 일정 부분 투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홍릉 투자기관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ACVC 쪽 부분은 아무래도 홍릉 쪽에 약정을 하고 들어와서 홍릉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팁스 운영사보다는 아무래도 공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 자체는 정부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팁스가 그래서 이제 다들 받기를 원하고 있고 투자 플러스 이제 R&D까지 같이 붙는 금액 아닙니까? 이렇게 5억에서 10억까지는 그냥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부 사업 따는 것보다는 그거 하게 되면 투자와 R&D 같이 붙어보니까 그다음 그거 끝나면 성공 요건이 되면 또 다시 포스팁스 지원을 받으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한 20억에서 50억까지 또 투자받는 그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가져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타트업 하면서 투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홍릉 특구하고 같이 협의해 드리면 거기 제일 잘 맞는 AC하고 VC들을 저희가 연결해 드립니다. 아, 참 제조시설은 저희가 규제 부분은 법에 여러 가지 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 배제하더라도 다른 쪽에 규제가 있으면 또 그게 규제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여기에 공장 시설이 들어오느냐 할 수 있느냐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공장 시설들이 법에서 규제하는 공장 시설들은 좀 들어오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은 따로 또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서울시도 서울시장 차원 자체에서 수도권이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걸 시장의 중점, 시정 현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올리고 있으니까 큰 흐름은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어떤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실험할 때 바이오 쪽은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이번에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정릉 캠퍼스가 바이러스 백신에 관련된 거기 허브로 돼 있어서 거기에 1등급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실험할 수 있고 다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안 되면 결국은 여기에 연구소라든지 연구실 같은 걸 놔두고 공장 시설은 규제가 없는 근교 쪽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랜드 K 창업학교 개교식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내외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랜드 K 창업학교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더 알차게 짜여진 제2회 창업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